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살펴봤고, 그다음 분자량 볼게요. 자, 분자량은 분자의 질량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분자량에다가 우리가 그램을 붙이면 그램 분자량 되겠죠. 요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앞에서 원자량을 배웠죠. 그러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 어떻게 더해주면은 분자량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 그러면은 분자식이 H2O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예요. 그럼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1이었죠.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1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1하니까는 물 분자의 뭐는? 분자량은 18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 아까 질소는 얼마나 그랬어요? 원자량이 14라 그랬거든요. 얘는 한개 있죠. 그리고 수소는요, 원자량이 1이에요. 그게 몇개 있다? 수소 원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 다 더해주니까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되더라. 자, 그럼 불화수소 이게 뭐냐면은 HF예요. 그러면 우리 수소는 1이었고 플로르는 19거든요. 그래서 더하면 20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탄소는 12였죠. 산소는 16이거든요. 요게 몇 개? O2니까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CO2의 분자량은 얼마? 44가 나오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탄소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2. 수소 몇개 있어요? 네개 있네요. 그래서 수소에 1 곱하기 4. 그리고 산소가 몇 개? 두개 있어요. 그래서 16 곱하기 2. 이렇게 다 계산하면 6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얼마? 60이구나. 그렇게 알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맨 뒷페이지 가시면은 요 내용에 관한 해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어느 정도 이제 그램 분자량도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고 해설 보시면은 되시겠어요.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NaC에 나트륨 23이라 그랬죠. 염소는요 35.5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네, 58.5가 나와요. 그다음에 NaOH 해볼게요. 자, 나트륨 23, 산소는 16, 수소는 1.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 네, NOH의 분자량은 얼마? 40 나오네요. 이렇게 나머지도 계산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까지는 원자량, 그리고 분자량까지 여러분이 보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